이 끈질 채로. 어우, 굉장히 낮네 여기. 한번 잡아보자. 이야, 우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한 번에 몇 마리야 이게.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논인데요,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논에 살아있는 화석인, 저를 유튜브를 이끌어준 그 주인공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한 10분만 채집하면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고 이 친구의 생김새 특이한 거 한번 구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거는 관찰통이랑, 여기 관찰통이랑 뜰채를 가져왔는데, 와, 여기서 벌써 보여. 대박인데요? 근데 나 물에 빠질 것 같냐, 왜 이렇게 오늘? 우와, 엄청 많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와, 이게 올챙이처럼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잡아서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올챙이 같기도 한데, 지금 벼가 익기 전이에요. 새싹이 나기 전인데, 이 끈질 채로. 어우, 굉장히 낮네 여기. 한번 잡아보자. 이야, 우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한 번에 몇 마리야 이게. 우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자, 이야. 야, 근데 굉장히 흙탕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외계 생김새 같이 생긴 친구가 여기 생체급으로 있네요. 자, 여기만 해도 엄청 빨글빨글해요. 우와, 뭐야? 오 마이 갓! 야, 손으로 잡아도 다 잡혀. 뜰채가 필요 없잖아. 바로 이 친구는 3억 년 전부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온 바로 긴 꼬리 투구새우, 일명 트리옵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사육을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잡을 예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친환경 논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유입이 됐는데, 현재는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퇴치를 이루고 있죠. 왜냐면 이 벼의 새싹도 먹어준다 해가지고 조금 제거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야, 얘들아 좀만 기다려라, 옮겨줄게.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30초 만에 잡은 양입니다. 물론 다 놓지도 않았어요. 엄청나죠? 생김새가 너무 특이해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육 방법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유튜브를 저를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생물인데, 와, 이거 키트로 해가지고 내가 키울 때는 몇 마리 부화 안 하더니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얘네가 배다리가 실제로 수십상이 있는데, 이 배다리로 이렇게 계속 헤엄을 쳐서 호흡을 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배다리로 먹이를 찾아서 자기 입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는 배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꼬리 투구새우답게 긴 꼬리를 이렇게 한 쌍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몰려있는 이 트리옵스들은 실제로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징그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땅을 숨쉬게 해주는 거는 지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논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을 먹어주고 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는 바로 이 트리옵스입니다. 친환경 도법으로 많이 쓰이는 이 트리옵스는 한때는 멸종위기종으로 등록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멸종위기종에서 풀리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들이 농약을 치면서 이 트리옵스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도 곳곳에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만 평의 논과 밭들이 있는데, 이 논에 트리옵스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이 논에도 많이 있지만 옆에 논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방금은 여기 논으로 간 거고, 바로 뒤쪽에 있는 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 논에 오리들이 많은 거 봐서는 먹을 게 많다라는 뜻이죠. 오리들도
친환경 농법에 아주 좋은 친구들. 오, 너무 좋아요. 모내기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농업을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오, 여기도 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개체수가 좀 적긴 한데 여기에도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긴꼬리 투구새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몬키, 우리 여러분들 시몬키 아시죠? 바로 다이소에서 입양을 해서 집에서 인스턴트로 생명을 부화시켜서 키우는 이 시몬키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다는 점, 바로 이 논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딨니? 오! 근데 발견한 거는 올챙이입니다. 얘들 안녕. 올챙이가 있다라는 거는, 오, 뭐야? 오, 잠자리 수채까지 있네? 오, 왜, 네, 잠자리 수채도 나왔어요. 오, 신기하다. 반가워. 귀엽다. 무슨 잠자리니? 긴꼬리 두고 새우랑, 그, 다른 친구는 보이지가 않네요. 다른 데로 이동. 혹시 농약 쳤나? 아, 그리고, 와, 여기 농수로에는 물이 엄청 많다. 근데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군데군데 죽어있는 사체들도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부화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서 잘 살다가 농약을 뿌려서 죽은 경우도 있거든요. 오, 여기 살아있어. 오, 물이 깨끗해요. 좋다. 이게 지금 발견을 했는데 잘 보시면 애들이 땅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이 파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자연을, 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오, 이거 엄청 크다. 여기 있는 거 색깔이 달라. 이야! 자, 잡았고요. 우와! 이거 색깔 왜 이러죠? 이거 보세요. 색깔이, 발색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눈도, 이 트리옵스라는 뜻이, 눈이 세 개라고 해서 트리옵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두 개의 한 쌍을 잘 보이고 가운데 잘 보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놓으면은 이렇게 잘 보면 몇 쌍의 더듬이 같은 이런 수염도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논마다의 부화하는 시기도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있나? 아이고, 너도 트리옵스 잡아먹는구나. 올챙이 아니면 트리옵스 먹는거다 저거. 그래, 많이 먹어라. 와, 이곳은 진짜 트리옵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오, 여기 보니까 지금 탈피 껍질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이렇게 파는 행위를, 땅을 숨쉬게 해주는, 논을 숨쉬게 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알을 낳기도 해요. 지금 꼬리로 이렇게 툭툭 치는구만. 자, 그 시몬키 닮은 그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녹조가 많이 끼고 이렇게 개구리 밥이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은데, 랜덤으로 한번 해봐다가 대박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슈르릉. 오! 오, 뭐야, 잡혔어. 우와, 진짜 큰데?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풍년새우를 잡았습니다. 엄청 커요. 우와, 맥시멈 사이즈 같은데 제가 한번 물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이렇게 큰 자연에서 풍년새우를 볼 줄이야. 좀 물이 뿌해서 잘 안 보이지만 현재 4마리가 잡혔는데 몇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해가 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짧게 한 5분 정도 잡았는데 한 번에 대량으로 잡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마리, 두 마리씩 해서 그래도 한 10마리 가량은 잡은 것 같은데,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죠? 와, 꼬리가 약간 선홍빛이 나고 배다리를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고 이동을 하는 수단으로 배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엉덩이 부분에 알 같은 게 붙여져 있네. 아무튼 이 친구를 데리고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잡으면서 느낀 건데 긴꼬리 투구새우가 없는 그 논에는 지금 풍년새우가 줄곧 나오고 있거든요. 개체수가 지금 시즌이 좀 늦어서, 늦게 온 감이 있어서 지금 많이 없는 듯해 보이지만 다 완성체급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가 없는 논에 풍년새우가 있네. 물론 원래는 공존해서 사는데 지금은 좀 시즌이 늦은 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밭에 농약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제 비가 오면은 사실 스며들어서 쓰기 몰살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관찰했고 이제
트리옵스랑 풍년새우 가져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키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와서 세팅을 우선 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 우선은 긴꼬리태후새우를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풍년새우인데 풍년새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한 10마리 좀 넘게 있는데 잘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저는 이 풍년새우를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얘네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눈이 진짜 땡글땡글 귀엽고 초록색깔인 애도 있고 약간 주황색인 애들도 있고 한데 조류를 어느 정도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조류라는 그런 것들을 걸러서 얼마큼 먹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풍년새우는 실제로 논에서 발생할 때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에 벼가 이제 풍년든다 해서 풍년새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암컷은 2cm 넘게까지 자라고 수컷은 1.5cm까지 거의 자라서 암컷이 대체적으로 큰데요. 지금 배에 여기에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나요? 더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알이 동글동글하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참 특이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알이 동글동글한 게 실제로 완전 극건조 상태에서도 약 10년 이상을 버티고 물을 만나면 다시 부화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번식 방법, 그 다음에 풍년새우만의 그런 생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실제로 흙을 퍼와서 부화시키는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계속 부화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얘네가 있는 흙을 5년째 소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5년째는 제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 생김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해서 고생대 생물인 그 친구랑도 거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네는 한 마리가 50에서 많게는 500개 이상의 알도 이렇게 산란을 하고 죽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은 이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햇볕에 있는 데에 주고 식물성 사료를 굉장히 곱게 갈아서 조금씩 뿌려주면 안에 조류가 생기면서 초록색깔로 몸이 진하게 변합니다. 아, 그리고 이 사육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무한소왕으로 여기 플래티를 키우고 있었는데 플래티 지금 치어가 몇 마리 있긴 있거든요? 추가 굉장히 빽빽하게 자랐어요. 플래티 여기 있구나. 미안하다, 조만간 그 빼줄게. 와, 굉장히 잘 보이죠? 우와, 배달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오, 미쳤어. 얘네가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사라졌는데 여기 있는 우리나라 트리옵스가 좀 작은 편이고 해외에 있는 거는 좀 크더라고요. 얘네가 그 구피천에서 잡은 그 미키마우스 플래티가 운 좋게 한 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번식이 잘 돼가지고 한 30마리 이상 지금 샵에 가 있고 오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배다리로 계속 트리옵스 야! 방금 트리옵스가 공격을 한 건데 실제로 트리옵스는 육식성이라서 풍년새우를 잡아먹습니다.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트리옵스의 다리는 거의 15쌍에서 22쌍 사이가 있고요. 자, 지금 배인데 우와, 얘가 정말 징그럽게 생겼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고생대 생물이라 확실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집에서는 사료를 먹으면서 키우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요. 알에서 태어난 지 한 2주 정도만 돼도 성체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쁜 것 정말 신기하죠? 얘네들은 실제로 더러운 물, 논에서 3급수에 4급수 물에서도 잘 살고 따뜻한 물인 24도씨 이상에서 물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위에 올라오는 행위는 숨을 쉬기 위한 것도 있고 먹이가 위에 떨어지는 거를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빨리 낚아채기 위해서 날파리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을 때 먹으려고 본능적으로 위에 올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충왕에 원래는 있는 거는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산란받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어요. 제가 트리옵스를 자연에서 한번 채집을 해서 풍년새우랑 가져와 봤는데 얘네들은 제가 한번 잘 산란을 받아보고 키워보고 나중에 이 바닥재 있죠? 이 바닥재라든지 이 물을 이제 나중에 증발시키면 알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2주 후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갈이라든지 흙을 깔아줘서 조금 산란할 수 있게 좀 pH도 맞춰주고 잘 해줘봐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번 잡아서 관찰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키우고 싶으면 논에서 잡아도 되지만 트리옵스 키트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시몬키 다이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안녕.